반갑습니다. 3월 29일 현장개미 인사드립니다. 오늘 태웅 로직스하고 이제 상하 나튼과 모강산업하고를 저는 들고 왔는데요. 태웅 로직 같은 경우는 눌림을 안 주고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다못 먹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눌림 올 때마다 했는데 크게 이제 반등이 없네요. 반등이 없고 지금이 돌아서 올라갈 시점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한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못해가지고 이 정도 구간은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강산업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큰 슈팅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보강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태웅로직스를 못 먹어가지고 여기서 좀 이제 길게 먹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만큼 먹고 또 내리 뺄때 이제 정상적인 구간에서 먹고 계속 이제 먹으면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어쨌든 거기 주도주의 어떤 흐름들을 본인이 항상 그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차트들을 여러 번 이렇게 여러 번이라기보다는 수백 번, 수천 번 상한 나왔던 종목들을 이제 훑어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자기가 알아야 이런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타점 와서 탁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차트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좀 먹을 수 있거든요.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뒤에서부터 해서 했는데 힘이 작아지고 계속 먹곤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똔똔처리 해버릴 거예요. 힘이 지금 없어가지고 올리긴 올리는데 천천히 지금 올리거든요. 이렇게 저는 다른 종목 한다고는 빼버렸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 관점에서 들어왔는데 뭐 여기도 저는 짧게 끊었습니다. 뭐 물론 항상 보면 기본 4% 정도는 이제 전국까지는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기다림증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내줘 버립니다. 그냥 짧게 먹고 나와 버립니다. 태웅 보강했고 쌍용량이 그렇게만 했네요. 쌍용량은 뭐 어제 그저께 손절 좀 했나 보는데 지니뮤직, 태웅로직스, 보강산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했고요. 이제 패턴들을 제가 매매했던 패턴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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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일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성밸브하고 뚝성 같은 경우인데 하성밸브는 얼마입니까? 좀 장난치는 아이 같거든요. 좀 장난치는 아이 같고 뚝성이 지금 어쨌든 정치 테마주래 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건 끝을 알수 없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보통은 이제 미리 재놓고 계속 뭐 40% 80%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그 사람들은 또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테마주들을 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면 또 당한 사람들은 뭐 고점에도 당하고 이렇게 눌림 주는 구간에서 계속 빠지면서 손절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정치 테마주는 일봉을 보면서 좀 끌어가야 되고요. 이제 당일로 보면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당일 상한 나올 패턴에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서 바로 상한으로 말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2시 이후에 돌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잘 관찰하십시오. 세력 모함이기 때문에 어쨌든 패턴은 지금 상한 패턴으로 좀 나왔습니다. 하성밸브는 좀 너무 장난치는 것 같다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갭 상승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옛날 애들은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뭐 내리 빼든지 아니면 상한 들어가든지 더 슈팅이 클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어떤 패턴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보내줘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태웅로직스하고 어쨌든 보강산업은 지금 돌아 나가는 어떤 구간들이기 때문에 뭐 최소 여기 뭐
어느 정도 여기 이런 거 봐주면서 돌려 나가는 것들을 좀 먹어주셔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채소 여기 뭐 많이 올리면 또 나중에 뒤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시고요. 요즘은 이제 제가 뭐 3, 4월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눌림은 좀 자제하십시오. 상한하고 두시에 돌아 나가는 상한, 그다음에 스윙 종목, 그런 종목을 하시고, 당일 주도주 눌림 같은 경우는 페이커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페이커들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내리거든요. 그게 이제 3, 4월 장이기 때문에 좀 눌림 부분은 자제를 해주시고, 가슴 눌림 부분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좀 요즘 또 재밌게 좀 테스트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진입률이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 4%는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기 스윙을 좀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종목이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는 없고, 저기 종배 부분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실제 뭐딱장 마감할 때 들어가려고 좀 보고 있는 게 있고, 그냥 뭐 종배라든지 큰 스윙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10% 20% 생각하고 이제 만든 금색식이기 때문에, 이거 좀 테스트해 가지고 난조 확률이 좀 높고 꾸준히 나오면 뭐 저기 상한이나 스윙처럼 해서 또좀 책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가 지금 확률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